제주 허브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 여기 또 이쁜 피아노가 있네. 또 제가 피아노가 있으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근데 건반 상태가 왜 이러니? 너무 안 좋은데? 건반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아 피아노 좀 쳐보려 그랬는데. 아. 제주 허브동산 은근히 구경할 게 많은데요. 여기저기 특히 그 포토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쁘게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토존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안녕. 연인의 숲이라는데 연인의 숲이라는데 저는 그저 이렇게 붙어있는 커플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난 언제 이렇게 여기 와서 같이 찍지. 어머나 너는 누구니? 뭐 여자니 남자니 너는 핸섬하게 생겼는데. 오시리스란 녀석이네. 오 여동생이랑 결혼했어? 어머 어떡해. 근데 너무 멋있게 생겼다 얘.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안녕. 잘생겼으니까 뽀뽀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아 나 뭐하는 거야. 아 부끄러워. 해가 지니까 이렇게 예쁘게 불빛 조명이 쫙 있어요. 별빛 축제라 그래야 되나? 그 핫하다는 핑크뮬러 한번 가볼까요? 거기 한번 있어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세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자트색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핑크뮬리라고 합니다. 핑크뮬리래요 이거. 올해 핑크뮬리 못 보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뮬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가 황금조교하는 데인데요. 여기 허브농산에서 유일하게 인기가 많은 그런 데라고 합니다. 살짝 조금만 차단물을 틀어서 조금만 물이 너무 뜨거워서 살짝 보라색 빛이에요. 야. 이게 이 안에 여기에서 이런 네이지 커플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조금 전에 페퍼민트 오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김이 떠다니죠. 이 페퍼민트 와 향 엄청 강하다. 와. 자 제거만 해볼게요. 지금 장미 속을 녹인 거거든요. 장미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는 거래요. 아, 깜빡 무지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야? 깜빡 무지가. 여기는 대나무 숲입니다. 이따가 저는 할로윈 가서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아 제가 불빛 속에 있어서 그렇구나. 제주도로 연락해줘. 육지에는 내 거 없어. 깨방정.
제주 동산입니다. 여기도 할로윈 축제가 있다 그래서 뭐 귀신들도 뭐 나온다고 해서 애들이랑 뭐 얼마나 무서운 거 한번 봐보려고 그래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야, 할로윈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어떨까?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자, 귀신 만나러 가자. 할로윈 동맥로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이 떠다닙니다. 이게 무슨 유령이니 이거? 아, 이거 봐. 야, 처녀 귀신이야, 요 얘기. 처녀 귀신. 그리고 또 뭐야? 해골이 이게 단데? 그치, 무서운 거 아니지? 뒤에 해골입니다. 우리 뒤에 해골이랑 사진 찍을까? 야, 얘가 얘구만. 울고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구만. 어? 이 좀비가. 어? 이 좀비랑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니, 이모? 여기는 제주 허브동산입니다. 여러분, 밤에 꼭 오세요. 여기 진짜 대박. 우와. 발레리나. 그치? 어. 플레이합시다. 한 바퀴 뺑. 그렇지. 안되면 너무 예쁜 제주 허브동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놀고 이제 박제니컬 여기 앞에 카페에서 애들이랑 같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허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이거 로즈마리 아이스크림, 여기 이게 특산품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샀는데 이거 맛있네요. 이거 되게 향도 딱딱 로즈마리 향에. 진짜로 안녕. 안자 인사할래? 안녕. 일로 와. 일로 와. 안녕. 우리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안녕.